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롬 북마크 동기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롬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이 사용하던 북마크를 어느 장치에서나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첫 번째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구글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난 구글 계정이 없는데요.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아이폰만 아니라면 이미 구글 계정이 있습니다. 구글 계정 찾는 방법은 다음 회차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동기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크롬을 처음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북마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동기화를 시키면 기존에 사용하던 북마크와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쉽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동기화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구글 계정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2단계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 로그인이 되면 동기화를 사용할 거냐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클릭하신 후에 동기화 관리를 클릭하시고 동기화 시킬 세부 항목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기본 옵션은 북마크뿐만 아니라 확장 프로그램이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지고 오게 돼 있고요. 만약 옵션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있는 동기화 맞춤 설정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에서 옵션들을 꺼버리시면 됩니다. 자, 저는 모두 동기화를 선택해 볼게요. 이제 화살표를 클릭해서 뒤로 나온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크롬 상단에 제가 사용하던 북마크가 불러와졌고요. 확장 프로그램도 다시 재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